불법마법 도구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법마법 도구를 만드는 마법사는 무조건 지하세계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시간 이후 불법마법 도구를 만들거나 불법마법 도구를 소지하고 있다가 발견된 시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하세계에 갇히게 될 것이다. 불법 마법 도구 단속이 아주 강화됐네. 그래 말이야. 할아버지, 지하세계에 갇히는 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아, 심하긴 뭐가 심해. 이번 기회에 불법 마법 도구 만드는 거 아주 뿌리를 뽑아야 돼. 맞아. 불법으로 마법 도구를 만드는 건 마법 세계의 질서를 그냥 뒤흔드는 아주 나쁜 짓이야. 마법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 수가 있거든. 불법 마법 도구 이제 아무도 안 만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딘가 원래 만드는 마법사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 그게 큰일이지. 누나, 불법 마법 도구로 만들면 지하세계로 끌려간다는 거. 어떡하지, 마법 램프? 누나,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자. 안 돼. 누나, 불법 마법 도구에 대한 새로운 법이 생기기 전에 만들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도 지하세계행이라 그랬어. 그냥 몰래 없애버리면 좋은데. 아이, 마법 램프는 없어지지도 않잖아. 다시 짜. 힘들 있으면 아저씨가 도와줄게. 그래, 그 방학 계획표 다시 짠 다음에 전화해. 끊는다. 왔어? 네, 저 이모는요? 수희하고 출장 상담 갔어. 앉아. 네,
언제 와요, 이모? 글쎄, 이모 조금 전에 나갔는데. 교신해 봐. 아니에요. 예, 무지개 어린이 전화 상담원 마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이모한테 얘기한다고 뭐 뾰족한 방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예언의 지하색으로 끌려가? 타로 아저씨? 당연히 마법세계로 가야지. 마법세계에서 관리할 거야. 타로 아저씨도 마법세계로 가고 예언이도 지하세계로 끌려가고. 마법램프 만든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잘못은 아니지만 마법세계에 신고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만들어서. 아무리 불법이라도 그렇지 마법세계엔 이상해. 어요, 작은 지인이. 무슨 걱정 있으세요, 작은 지인님? 네. 무슨 일인데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결해드릴게요. 진짜요? 그럼요. 제가 할 일이 바로 주인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모든 걸 해결하는 일인데요. 뭐든 다요? 예. 말씀만 하세요. 사실은 마법 세계에서 재빨리! 선생님 들어가요. 예, 주인님. 얍. 너 따라와. 아저씨한테 무슨 얘기했어? 안 했어. 정말이지? 어. 파로 아저씨한테 마법세계 얘기하면 안 돼? 얘기 안 해. 그리고 이제부터 파로 아저씨 불러내지 마. 왜? 불러내지 말라면 불러내지 마. 언니 지하세계로 끌려가는 거 아니지? 내가 의장님한테 한번 얘기해볼까? 내가 얘기하면 의장님이 봐주실지도 모르잖아. 아, 아니면 내가 파로 아저씨 만들었다 그럴까? 내가.